플러스 오블리스. 예, 여기 절반은 협찬을 받은 거고요. 절반은 제 돈 주고 산 것입니다. 지금 큰아들 만나러 가려고 짐 싸고 있는 와중에 택배가 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네, 큰아들 줄 거 빨리 챙겨서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자,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 테이프가 박스 오블리스라고 예쁘게 되어 있네요. 한국, 물론 한국 물건들 다 여기서 팔기는 하는데, 보통 여기 없는 것도 있고, 또 여기 물건은 LA, 캘리포니아나, 뉴욕 쪽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대부분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두세 달 묵었다 오니까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바로 오는 거라 정말 신선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보는 거거든요. 와, 하나하나 이렇게 이쁘게 박스에 담겨져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 올게닉으로 된 마스크 커버 순면. 네, 보이시죠? 빨아서 쓸 수 있고. 네. 와, 첫 사용 전에 세탁을 하고, 아 오늘 못 쓰겠다 그러면 갔다 와서 쓰겠다. 마스크를 첫 사용 전에 세탁해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씌워서 쓰는 마스크 커버예요. 올게닉 순면이라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해봤거든요. 한 5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조사가 링고벨라. 네. 이쁘네요. 제가 빨아서 마스크를 끼워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아요. 들기름입니다. 한국에서 엄마가 가져오신 들기름을 다 먹어가지고 여기 하나씩 이렇게 낱개 포장이 돼 있어서 저희 큰아들 작은아들이 들기름을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밥 비벼 먹을 때 이렇게 한 봉씩 뜯어서 먹으라고. 오늘 마침 시카고 아들 만나러 가는데 이거 가지고 몇 개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나중에 다시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들깨 100% 쿠엔즈 버킷 생들기름. 이름이 쿠엔즈 버킷 생들기름. 가격은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자막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30개. 짜잔. 오, 울릉도 나물밥 만들기. 제가 나물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잘 삶지를 못해요. 근데 이거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구매를 해봤어요. 울릉도 부지깽이로 나물밥 만들기. 취사전 쌀과 함께 제품을 넣어주고 취사 버튼을 눌러서 밥 찍기를 하면 그냥 끝. 네, 2-3인분인 요 하나가 한 2-3인분이래요. 밥하는데 그냥 밥하고 같이 하면 되고 난이도가 0. 저를 위한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네, 후기를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봉, 이렇게 세 개. 한 오더가, 세 개가 기본 오더예요. 네, 독도 다문. 회사명이 독도 다문이에요. 독도 다문. 회사명도 아주 이쁘네. 이쁩니다. 짜잔. 올리브유, 구이, 쥐포예요, 쥐포. 저희 속초에서 항상 쥐포 사다 먹었었는데, 네, 맛있는 쥐포가 미국에는 없어요. 되게 오래돼가지고 약간 냄새나고 비싸고. 그런데 주전부리 연구소에서 나온 올리브유 구이 쥐포입니다. 올리브유 구이 쥐포도 있고, 또 제가 다른 것도 시킨 것 같은데. 이게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 개가 한 박스였나봐요. 열 개였나요? 저기 열 개에다가, 아, 이거는 슬라이스 오징어. 얘는 쥐포, 얘는 오징어. 이거랑 또 하나가 있다. 오징어 누룽지. 와, 오징어를 이렇게 누룽지처럼 누른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처음 먹어보는 형태예요. 오징어를 누룽지처럼 눌렀어. 우리 뭐냐, 이름이 주전부리 연구소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정말 미국에 없는 거. 너무 신선해요. 맛있을 것 같아. 이거는 한국 키톡스 뷰티 손 소독 젤 그린. 이게 99% 제거하면서도 식물 성분으로 끈적함이 없이 나온다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미국 것도 좋은 게 많긴 한데 이거 한국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식물성이라 그래서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손소독제입니다. 와. 하고 네, 좋네. 뭔가 끈적함이 없어요. 끈적함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구입한 게 아니라 샘플인가 봐요. 와, 뭘 샘플 이렇게 많이 보내줬지. 이건 진짜 몰랐네. 요거 지금 진짜 몰랐어요. 이거는
뭐냐면 키톡스 뷰티에서 샘플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코어 530이라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뭔지 모르겠거든요. 다시 한번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 앰플에 이 샘플을 넣어가지고 얼굴에 바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피부 깊은 곳부터 단단하게 치워주는 앰플의 힘. 이거 토탈 안티에이징이라고 나오거든요. 제가 요거 영상 찍고 테스트, 예, 아들 시카고에서 만나고 온 다음에 테스트해서 다시 한번 후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비누까지 샘플로 주셨어요. 이거는 진짜 몰랐던 건데, 와, 너무 감사하다. 키톡스 뷰티숍. 아, 냄새 좋다. 진짜 좋은데요? 네. 숍 옐로우.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샤워를, 세안을 해도 되고, 샤워를 해도 되는 거래요. 제가 이거 써보고 말씀드릴게요. 프로폴리스 추출물, 알로에베라, 호호바, 오일, 올리브 오일, 코코넛 야자올. 뭐야, 이거. 이렇게 좋은 게 다 들어가 있어. 와, 이거 가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좋은 것만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 진짜 샘플이에요. 저 몰랐던. 너무 감사해요. 나 손세정제 하나 샀는데, 도대체 샘플을, 미국에서는 이런 샘플 문화가 없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후기 다시 한번 찍어서 네, 또 한국 몽고류 빠질 수 없잖아요. 모나미 볼펜. 이것도 가격이 한 3불대였던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저희 아이들, 한글 학교 아이들도 하나씩 나눠주고, 우리 작은 아들도 공부 열심히 하라고 주려고요. 너무 예쁘죠? 모나미 볼펜. 짜잔짜잔. 밥주걱. 밥주걱이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밥주걱 할 만한 예쁜 주걱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나무주걱 하나 제가 오더를 했습니다. 와, 추억의 영양갱. 저 영양갱 보면 눈물나요. 눈물나 제가. 아빠 생각나서. 아빠가 자주 영양갱 사주셨거든요. 영양갱. 아빠 생각나는 영양갱 팟. 팥이 36% 들어있고, 이게 77센트인가? 물론 배송비가 붙긴 하지만, 일불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 이건 시식을 지금 해야 되겠어요. 와, 이거 미국에서 팔지 않는 제품들, 배송해서 먹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반은 협찬이고, 반은 제 돈이지만. 아빠 생각나요. 아빠 보고 싶어요, 엄마. 너무 맛있어. 영양. 쌍화다방. 제가, 쌍화탕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신랑하고 겨울에 먹으려고 제가 시켰어요. 뜨겁게 당신을 데워드립니다. 문구 아주 마음에 드는데 프리미엄 홍삼 쌍화차. 오,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수저가 이렇게 커. 이거 금방 먹겠는데 이렇게 큰 수저로 떠서 타 먹다 보면 얼마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것도 먹어보고 다시 리뷰 올리고 지금 봐요. 이거는 여기서 못 본 것 같아. 매운 떡볶이. 매운 떡볶이. 세 개짜리 세트거든요. 자, 근데 이거 뭐 젓가락은 진라면이네. 그럼 이거 오뚜기에서 나오는 건가? 오뚜기에서 나오는 건가요? 매운 떡볶이? 저 잘 모르고 그냥 시켰는데 오뚜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젓가락은 오뚜기가 왔죠? 저 오뚜기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해면지님 팬이에요. 해면지님 팬. 오뚜기 거는 근데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제가 미국 마트에서 구할 수 없는 매운 떡볶이를 주문했거든요. 이거 가져가서 큰아들하고도 먹어야 되겠다. 이게 뭘까요? 짜잔짜잔. 이게 비빔 막국수 키트예요. 한국은 정말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하고 이런 국수도 제대로 잘 못 삶아서 맛있게 못하는데 저희 신랑이 이런 냉면이나 비빔막국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해주려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우주쿡 비빔막국수. 여기 모든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다음에 먹는 영상 찍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국수 키트 그리고 영양갱 모나미 연필 떡볶이 그리고 손세정제랑 샘플 울릉도 나물밥 요거 제가 만들어서 후기 올리고요. 쌍화다방, 쌍화차 그리고 너무너무 맛있는 오징어 누룽지 오징어 구이 구이지포. 와, 너무너무 신나요. 저 부자 됐죠? 네, 다음번 후기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 지금 시카고 가는 공항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박스 오블리스 앞으로 잘 이용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